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인생을 살다 보면 바람이 불어 흔들리고 비가 내려 젖은 날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리면서도 줄기를 곱게 세워 피어내는 꽃과 같이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은 꽃은 흔들리지 않지만 살아있는 꽃은 바람이 불 때 흔들리며 고통과 역경을 인내하고 꽃을 피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흔들리고 젖음으로써 더 가치 있는 삶이 되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문제들이 올 때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그럴 때 보통 내게 닥친 문제 앞에 쉽게 절망하고 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어려움은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야 할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기 싫은 일을 대할 때 피하고 싶은 부담감을 느끼고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담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 맞닥뜨려야 합니다. 부담을 부딪혀 나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만나고 도전하면서 건강한 마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마치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며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마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하기 싫고 부담스러운 일들을 싫어도 해보고, 부담스러운 일도 피하지 말고 해보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절제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몸에는 좋은 음식과 휴식이 필요하듯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올 때 내 안에 지혜가 스스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외부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들인다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내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도 그 위에 청명한 하늘이 있듯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들어가도 푸르고 완전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